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이 자리에서 열심히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에 항상 하는 선생님입니다. 오은대 멘토님과 수업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5주성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미리 접근을 해서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배웠던 이 기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3월 말에 멘토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관심 종목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법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비법 풀어보도록 합니다. 출발할게요.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빨리 선취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5주성 수업 시간입니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죠? 멘토님 나와 계시네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네. 왔습니다. 별일 없는 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탈한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분들께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힘차게 인사부터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기법 위주로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꽉 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 진행 방식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거. 네.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이제 딱 이상적으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아주 좋은 수익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님한테 3월 말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받았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된 한 그렇죠.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사이에 지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멘토님이 어떻게 발굴을 하셨는지는 잠시 후 강의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멘토님이 먼저 간단하게 시장 봐주실 거고요. 그 뒤에 멘토님의 기법입니다. 이슈 전 선취매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비결인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지수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의 종목은 굉장히 손실 많이 난다라고 하는 요즘인데요. 종목 고민은 저희한테 모두 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한테 종목을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이 그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인데요. 검색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주시고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6글자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고민되시는 종목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걸려있거든요. 누르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한테 적어서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멘토님이 이 종목 보시고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나갔다 이거 멘토님이 봐주실 예정이니까요. 종목 상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멘토님의 관심 종목은 있습니다. 종목 선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정말 엄선된 종목 두 개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관심 종목 탑2 역시 만나볼 예정이고요.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검색식 멘토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건데요.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멘토님이 진짜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종목이 검색기에 나오도록 설정을 해두신 게 있습니다. 진짜 수급이 나오는 종목 검색식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 영상 역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탑2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저희 수업 중간에 하나만 좀 오픈을 해주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노란톡에 오늘 학생분들이 수업에 참여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죠.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면 멘토님이 그 반응을 보고 그렇죠. 수업 중에 종목을 하나 오픈해 주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가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밀당을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밀당도 그리고. 너무 쉽게 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밀당 좀 하면서 멘토님과 함께 수업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저희 이제 네. 이슈전 침해기법 배워볼 거고 네. 시장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나요? 원래는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뭐 네.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 잔고 증가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 단기적으로 약간의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셀인 메이라는 얘기도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월엔 팔아라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충분히 단기 과열 구간이고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병행되어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수급 쏠림 완화되는 부분 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어느덧 53조 원을 기록했어요. 어느 정도 증시 대기성 자금이 뒷받침되는 부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 과열 구간에 조금 더 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5월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한 튼튼한 계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에도 이제 수급이 잘 분산되고 있는 그렇죠. 시장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앞으로 체크를 하실 때 5월에는 그래도 멘토님이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가 맞을 것 같다라는 시각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럼 네. 이슈 전 선침의 기법 강의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평소와 같이 이제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과연 우리 기법에 포착이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공개해드린 역삼역 5번 출구 기법과 이슈전 선침의 기법 모두 아셨다면 포착할 수 있었고 실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 차트 화면을 눈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한일화학 그리고 보시면 지난번에도 T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띄워드렸을 텐데 오늘도 시세가 끊기지 않고 20% 급등세 보였었어요. 이 종목도 이 구간이 역삼역 5번 출구 부합이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제가 더 좋아하는 이슈전 선침의 기법 중에서도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부근에 거래량 터진 영망치 이외 확인이 되었고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기법을 아셨다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을 보실 수 있었을 거라는 관점에서 차트를 띄워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런 차트는. 그리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끊기지 않고 오늘도 22% 정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이슈전 선침의 기법에 맞닿아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 급등 전의 거래량, 그리고 주의평선 부분의 영망치, 그 이후에 상하방 제한적인 구간 지난 이후에 시세 내는 패턴, 이 패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론적인 설명은 뒤에 가서 다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매일같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죠. 매주. 제가 이제 공략 드린 종목, 제 기법에 부합이 됐어요 하고 미리 공개를 해드린 종목들 어느 정도 검증을 받는 시간이죠. 한 3주 정도 이게 누적된 수치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하나씩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4월 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케미컬 토탈 솔루션 기업 으로 성장 중이라는 기업. 이게 어떤 기업이었냐면 국전약품이란 회사예요. 국전약품이란 회사였고
아쉽죠. 제가 최소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28%. 제가 단기 수익 위주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1주 지났어요. 다음 주 아니 내일 장도 남아 있죠. 내일이나 다음 주 장에는 충분히 5% 이상 수익권 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이미 그리고 홀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종목은 두 가지 기법에 부합하는데 역삼역 5번 출구 기법과 이슈전 선침의 기법.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에 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기법을 한 시간 안에 전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잘 편집을 해서 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역삼역 5번 출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스윙, 중장기, 타점까지 다 잡히는 기법입니다. 역삼역 5번 출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간략히 뭐 설명드리자면 한 화면에 단기 저점이 확인되어 있고 역배열인 거,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슈전 선침의 역망치까지 포함이 됐어요. 이 부분을 조합하면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아쉽죠? 제가 5% 기준으로 승률을 따지고 있는데 이 최근의 종목이 5%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근데 다음 주에는 좋은 시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기법 검색 시에 포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던 종목인데 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아쉽게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이제 그치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모습.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슈전 선침의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물론 그리고 2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제 타점을 잡았을 때 이상적으로 보는 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사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투자 더 하면 좋은 수익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 역망치, 거래량 역망치 그리고 얘는 역삼역 5번 출구 그리고 그렇죠. 4월 6일 목요일 방송에서 이 종목, 이 차트를 잘 이번에는 조금 눈여겨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띄워놓고 이 음봉 마감한 거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와서 이 차트 마감한 차트인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음봉 기억하세요. 네. 그죠? 이 마지막 음봉 이후에 양봉이 뜨고 오늘 23% 장 중액 정도 급등이 있었어요. 네.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이실 짓고 하자면 아쉽게도 매수 타점을 못 잡아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아니요. 그럼요. 제가 램 테크놀로지랑 네. 고민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제가 세린 메이 처음에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충분히 포트에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 규모 있는 포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종목 드릴 때마다 매수하시 이제 어느 정도 승률도 높고 수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톡방에서도 이제 계좌 이런 네. 컨디션 상관없이 매번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두 종목 드리고 싶었지만 한 종목을 선별했는데 하필이면 램테크놀로지는 보합권인데 얘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톡방에서 이제 제가 기법이 어느 정도 잘 먹히다 보니까 다 매수 타점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실제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 네. 이 종목도 그러니까 기법이 아, 잘 좋구나. 어느 정도 손익비가 잘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거래량 역망치 그리고 방송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거는 3월 29일 미리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날 10% 정도 급등세를 보였고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 중인 종목이에요. 센지랩이었죠. 그래도 5% 제가 최소 목표로 삼는 5% 이상은 수익권을 준 종목이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법 종목 이 삼각 수렴 패턴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도 아직도 다소 기간 조정 중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하방 이탈 없이 경직 잡아가고 있고 삼각 수렴 패턴 여전히 보이고 있고 거래량 주요 이평선 크로스 라인의 역망치 그리고 최근에도 2회 더 포착이 됐어요. 충분히 저는 이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를 내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이제부터 조금 더 왜냐하면
3월 30일이면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2주 정도 지났는데 단기 수익 관점으로 아주 알맞은 기간 지났다는 거.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기법 종목이다 하면서 이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방송에서 이 화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었고 실제 3월 27일 날 8,700원 이하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톡방에서도 그렇고 이때 저 이때 동그라미 부분 4월 12일 고점 9,850원 기록하면서 고점 기준으로 13%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종목과 연결해서 제가 또 좀 디테일한 부분 짚어드릴 거예요. 단기에 아주 좋은 수익 남겼고 그리고 OLED PCB 관련 주라고 해서 또 이런 차트를 띄워놨었는데 같은 날이죠. 3월 30일 목요일. 이 종목이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현우 산업이라는 종목이고 실제 오늘 고점 기준으로 36%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정방에도 드렸고 우리 톡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실제 매수 타점 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랑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 차트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기법을 설명드리고자 이런 거래량, 영망치, 거래량, 영망치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선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산업적인 동향 그리고 그 이전에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드린다는 거 지금 그냥 상징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현대차가 뛰어넘었죠. 1분기에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장주, 완성차 대장주가 잘 나가고 있는 게 확인됐으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에 어느 정도 온기가 있겠구나 그런 통찰력 당연히 그리고 이 개별 기업의 실적,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그건 밑바탕에 깔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한번 들어왔구나. 거래량이 들어오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느 정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현우 산업도 자동차 전장, PCB 인쇄 회로기판 관련 주라서 더 포커스를 둔 거예요. 이 모습의 차트에 그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탑2 종목인데 제가 이제 밀당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냥 이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리플렉스라는 기업이에요.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이죠. 그리고 ESS,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종목인데 누리플렉스, 지금 삼각 수렴 패턴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간보지 않고 밀당하지 않고 이 종목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고 금일 종가를 지웠네요. 제가 종가를 지워버렸네요. 종가 마감 기준 확인하시면서 실제 매수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지 않더라도 향후에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누리플렉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한 종목은 이 종목은 OLED 관련주입니다. OLED 관련주고 기능성 접착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보세요. 두 가지 기법. 역삼역 5번 출구 어느 정도 이 이평선이 역배열 역삼역에서 여기 여기 역배열 이평선이 역배열이란 뜻이고 3거래일 그리고 역 역망치 그리고 5번 출구는 5거래일 이란 뜻이에요. 그 기법에 부합되어 있고 이슈전 선침의 기법에도 부합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왜 OLED냐? 제가 방금 전에 자동차 부품주 접근하면서도 산업적인 동향 어느 정도 이제 전방 산업 관련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딴에서 이런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거고 OLED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어느 정도 크게 형성된 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 항저우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한 이슈 그리고 장 마감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OLED 관련 주인데 아주 그냥 호재성 기사 단독 기사긴 한데 떴어요. 그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 한다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충분히 그런 기사들이 OLED 관련 섹터에 좋은 수급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게 이제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적용해서 OLED 관련 주 적용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오면서 이 기법을 적용해서 올린 수익들이에요. 이게 다 고점 기준이라서 어느 정도 실제 남긴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에코프로가 6,700% 가더라도 6,700% 온전히 수익으로 내시는 분들 극히 드물다는 거. 그 부분은 다들 투자하시면서 와 닿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영망치 이슈 전 선침의 기법을 적용해서 달성한 수익률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작했던 TCC 스틸이나 뭐 여러 가지 포스코 엠텍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실권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12월, 1월, 그리고 2월, 그리고 이게 3월, 이게 최근이죠. 최근에도 기법을 적용해서 뭐 펜트론이라든지 파워넷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최근 인지 컨트롤스 그리고 뭐 센지랩, 누리플렉스, 현우산업 이것 여기 오늘 방금 전에 띄워드렸었죠. 현우산업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국전약품까지 국전약품은 이제 두 가지 기법에 맞닿아 있고 제가 이제 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이제 뒤 화면인데 지금까지 총 65종목을 공략을 했고 58종목이 최소 5% 기준을 달성을 했어요. 제가 이제 10중 8구에서 8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89.2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 5%를 안 줘서 그런데 충분히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이게 다시 90% 이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앞에 구 어떤 방법을 써서든 구로 만들고 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론적인 거 말씀드릴 건데 정말로 어렵지 않은 시중에 어떤 그 기법보다 쉬운 그리고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실제 매매를 통해서 좋은 손익비를 남길 수 있는 기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분하게. 차트가 정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식에는 정답 없어요. 근데 정답에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뉴스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너튜브에 나와 있는 자료나 정보보다는 훨씬 더 실력을 키우는 데도 그렇고 실제 계좌를 불리는 데도 그렇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승률이 남는다는 거.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이라서 공평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분명히 내 귀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시차가 있다는 거. 그 부분. 먼저 정보를 선점한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종목이든 좋은 호재의 이슈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 챙기시고 어렵지 않은 게 또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이해가 안 되는 보조 지표 사용하면서 되게 어려운 매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만 볼 줄 아시면 된다는 거,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80 룰을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상징적인 의미예요. 백화점에서 VIP 상위 20%가 그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그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개별 종목에서도 상위 20%, 그러니까 스마트머니죠. 매번 우리를 이기는 수익률을 잘 뽑는 그런 스마트머니의 숨은 수급을 찾는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향후에 80%의 시세를 주도할 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망치, 왜 영망치냐. 어느 정도 단기에 시세를 어떤 종목이든 내면 그 근방에 위에 있는 악성 매물이라든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에 매물이 가벼워지면 나중에 그 이후에 올리기가 쉬워진다. 그런 관점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제가 방송 출연한 거 제가 다른 곳과 다르게 실제 제가 기법이 좋다고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아요. 실제 공략을 해서 그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3월 23일 목요일 방송에서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중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세아 메카닉스처럼 매수 타점을 잡지 못했는데 이 종목은 바로 다음 날 갭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빛으로 셀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장중 28%.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그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 다만
왜 계속 뛰어들이냐, 메스타 좀 잡지도 않은 걸. 어느 정도 이 기법이 실제로 손익 보는데 메스타 좀 주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 종목은 주지 않았지만 기법을 통해서 좋은 수익 남기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이 종목은. 그리고 3월 23일 목요일 반도체 2차전지 공정 3D 검사 장비 관련 주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띄워드린 차트인데, 이 종목은 펨트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다들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톡방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기법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도 벅차고, 개별 종목 하나하나 이슈, 그런 산업전 동향 짚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려서 오른 거 맞지만, 중요한 거, 이 호재성 이슈가 올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올렸느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기존에 그 스마트머니, 숨은 수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이슈가 더 나오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뉴스 기사를 보고 따라서 하는 매매, 재료 이슈 매매라고 하죠. 이슈 매매를 하게 되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물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슈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저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 기법의 핵심인데, 보세요.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 그리고 두 번 역망시, 그 앞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상하방 제한적인 구간. 그리고 이때 매수 타점. 3월 23일 8,800원 아래로 실제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 종목으로도 아주 좋은 수익률을 많이 남겼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역망치를 세우면서 그 근방의 매물을 얕게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종목이 횡보하거나 어느 정도 부침을 보이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 대부분 아, 이 내 종목은 이제 싸게 없는가 보구나 하고 이제 손절하고 나가시거나 차익 실현, 약수익권에 차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법을 알고 계시면 지금 당장은 시세를 내지 않고 상하방 제한적인 구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앞전에 이런 모습, 유의미한 스마트머니가 들어와 있는 게 포착이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5일 기다려 보실 거, 10일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이런 좋은 스윙 마주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넷이라는 종목, 너무 많죠. 이게 3월 22일 그리고 27일 기사인데, 22일, 27일 이런 헤드라인 좋은 기사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슈 매매 하지 않았어요. 3월 21일, 그러니까 3월 21일 4,040원에 실제로 매수 타점을 잡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기에 좋은 수익 줬죠. 보시면 어느 정도 주가가 부침을 겪는 와중에 거래량, 역망치, 그리고 거래량, 대량 거래량 터졌죠. 그 이후에 또 역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상하방 어느 정도 제한적인 구간, 개인 투자자분들 지치게 하는 구간 지나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선호하고 확률을 조금 높게 보는 5일선과 20일선 교차라인에 역망치가 한 번 더 섰고,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그래서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고 단기에 22% 고점 기준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누구나 다 매매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보제 같은 종목. 이 종목은 정말로 3월 3일, 7일, 8일, 29일. 이게 3일, 7일, 8일, 29일.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보시면 아, 이 종목이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왔구나, 꾸준하게 나왔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런 이슈가 형성되기 전에, 기사가 되기 전에 차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정말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하향하는 주가가 조정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거래량, 역망치,
그리고 상하방 제한적인 구간 똑같죠. 그리고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2월 16일 8,200원 아래로 매수 타점을 잡았고 단기에도 좋은 수익을 줬지만 꾸준하게 시세가 끊기지 않고 스윙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그렇고 스윙 관점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고점 높여가는 모습 보였고 고점 기준으로 60% 이상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런 구간 다시 강조 드릴게요. 이런 구간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간 투자라고 하는데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더 이제 힘든 기간,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 전업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단타나 스캘핑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적어도 2회, 3회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타나 스칼핑은 그게 어렵죠. 다만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면 충분히 이 눌리는 구간,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있는 구간에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손익비가 더 크게 남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뭐 황금 ST라는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지금 6개월 동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법을 적용해서 좋은 손익비 남긴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길 종목들도 남아 있어요. 뭐 국전약품이라든지 누리플렉스라든지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진실의 방으로 들어와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실전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황금 ST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멘토님한테 배우고 있는 기법이 이 기법입니다. 이슈 전 선취매, 이슈가 나오기 전에 차트만 보고 미리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이슈가 이후에 나오면 이제 종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 수익을 챙기는 게 바로 이슈 전 선취매 기법입니다. 멘토님의 기법으로 저희한테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멘토님의 기법 궁금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그래서 선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탑2 종목, 멘토님의 기법으로 찾으신 관심 종목 두 개를 직접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선물로 주실 예정입니다. 수업 끝나고 노란두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계속 저희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멘토님이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은 수업 끝나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하나는 조금 전에 공개가 됐어요.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OLED 관련주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누리플렉스 오늘 저희가 공개됐다고 해서 내일장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멘토님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가는 얼마까지 가져갈 겁니다. 전략을 챙겨주시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나서 종목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이 그리고 이 종목 이외에도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검색식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진짜 수급이 종목에 들어오면 종목 검색기에 이제 종목이 딱 발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2,400개 되는 국내 지식 종목 중에서 종목을 한 10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검색기니까요.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가 3월 말에 나왔던 그 관심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현우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진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죠. 누리플렉스랑 또 OLED 관련주도 이런 흐름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5일이나 5일 그래서 네. 그리고 10일 정도만 마음 편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산업이 네.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이상적으로 올라서 저는 단기에 오르는 것도 좋긴 한데 제 그 관점이 맞았다는 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저희가 현우산업은 3월 말에 접근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자로 거의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주시는 누리플렉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종목입니다. OLED 관련주 역시 이 기법으로 발굴하신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언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있습니다. 거기 눌러주시고요.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6글자 먼저 검색해주시면은 멘토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도 두 가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 종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
분들이 종목을 이미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엔터님이 자세하게 이 종목에는 수급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략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가보시죠. 오늘도 주식 성공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은택 멘토님과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 강의를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요즘 시장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 계좌가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지 도대체 낯간 종목인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오늘도 진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쩍은 튜브 학생님이 올려주셨어요. 알체라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매수가 13,000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 손실이 지금 -3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네. 지금 알체라가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까지 네.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수급이 없어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지금 우하향 중이죠. 일봉상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금 차트상 일봉으로 확인될 때 우하향 어느 정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없죠. 단기적으로 수급이 없는 건데 이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동반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때 2월 23일 기준봉은 전부 훼손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그 전에 시세 초입 되었던 이 부분, 그 전에 역삼역 5원 출구 기법이 있네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세가 나왔고 제가 이제 비슷한 관점을 매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은 일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간을 지내고 있고 주봉상 봤을 때 지금 딱 20주선 중기 추세 라인에 걸려 있고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탈하는지 크게 이탈하는지 여부 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크게 이 한 화면에도 2월 28일 고점 17,000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충분히 시세가 동반되면 수급이 동반되면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손절하는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된 트렌드가 그 어느 정도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략드린 OLED 섹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ESS 방금 말씀드린 뭐 스마트 그리드 종목도 그렇고 괜히 선별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소외받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들도 그렇고 충분히 수급이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손절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죠. 그래서 크게 정말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7,500원 라인까지 네. 보시고 그 전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이런 종목도 조금 더 과감하게 네.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갖고 계신 비중에 반 정도 추가 매수 시점을 아주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간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네. 네. 추매 타이밍 잘 잡아보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알체라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아, 이거는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꼭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프로 학생님인데요. 대한제당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습니다. 3,583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무려 63%시라고 합니다. 매수를 계속해가지고 열심히 물타서 내려왔는데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종목 굉장히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설탕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도 아직 매수가는 먼 것 같아요. 멘토님,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나요, 이 종목? 그렇죠. 지금 누가 봐도 수급이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금 전 거래일에 비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렇죠. 거의 100배 가까운 네.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요 이평선 위에 영망치가 예쁘게 서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모멘텀, 백석당 가격 상승, 급등에 그렇죠.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본 건데 충분히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고 오늘 뭐 상한가를 기대하게끔 할 만한 모멘텀의 깊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 네. 근데 충분히 지금 들어온 수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있더라도 추가적인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있을 수 있어도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상승 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홀딩 하시면서 이 기간 조정, 향후에 있을 기간 조정 구간에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어느 정도 비중이 지금 60% 이상이시라고 했죠. 63%세요. 그러면 추가 비중은 넣지 마시고 네. 기간 투자 조금 더 해보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네. 하고 계세요. 좋은 성과.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을 네. 뻔했네요. 어느 정도 오랜 기간 투자하신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팔아야 되나. 그죠. 3,375원까지 네.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30이었던 게 15까지 왔네. 그러니까요. 그런 순간에 결정을 잘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오래 기간 동안 물려있던 손실권에 있던 종목이 네. 약수익권에라도 오면 개인적으로는 비중 반 정도는 일단 덜어놓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반 정도는 추후에 뭐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고 기회가 네. 있을 때 어느 정도 반을 남겨놓으시는 거. 그래야 이제 향후에 대응이 더 원활해져요.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 계좌가 또 녹아내리는 게 정말 순식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설탕 가격 많이 오르면서 대한제당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볼게요. 일하는 개미 학생님이 올려주셨습니다. MPC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매수가 좀 높으시네요. 8,700원이고 15% 비중 실려 계시다고 하는데 멘토님, 그렇죠. MPC는 수급이 좀 어때요? 처음 본 종목이랑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8,000 얼마라고 그랬죠? 8,700원이요. 8,700원이면 네. 이 화면에도 고점에도 없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때 여러 번 이때 시세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거예요라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우상향 보였고 이때를 추가 매수 타점으로 조금 잡으셨으면 훨씬 더 좋으셨을 텐데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기간 투자해 보시는 관점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종목도 주봉상으로 20주선 가격대예요. 딱 6,980원 라인 이 가격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400원. 5,4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반 정도 더시고 반 정도는 갖고 네. 계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그 가격 이탈 가격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PC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이 종목도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왜 이렇게 오늘은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이 슬픈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운동하는 라이언 종목님이 올려주신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2,397원에 무려 가지고 계시고 10% 비중 실려 계신다고 합니다. 멘토님, 팜스토리는 네. 이제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은 수급이 없어서 그럴까요? 네, 최근에 수급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나마 네. 이때 2월 22일 정도에 기존의 거래량, 이것도 크게 터진 거래량이 아닙니다. 기존의 네. 거래량이 워낙 없었고 12배 정도 터지면서 양망치가 보였는데 그 이후에 시세 전환 시키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어요. 우하향 추세 잡고 있고 단기적으로 저점이 3월 27일
7일 날 1,505원 확인이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수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더 쉬는 전략. 지금이 아예 수급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정 비중 반 정도는 더 쉬고 그 반으로 어느 정도 수급 들어와 있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순환시키시면서 반 정도는 들고 계시다가 이런 종목도 저는 잠재력 있는 종목들이 단기에 부침을 보이더라도 쉽게 손절할 의견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에 50% 불려놓은 걸로 추가 매수 전략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팜스토리는 일단 조금 더 가져가봐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을 봐드려야 되겠어요. 플러스로 복구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거든요. 오, 지금 2,810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 15%시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지금 동전주거든요. 살려주세요라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네. 묵은 김치로 식초가 다 됐어요. 기다려야 될까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좀 가망이 있을까요? 손실이 지금 몇 퍼센트신지도 저희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 구간에 올라타셨다면 평당가가 이쯤이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2,800원에 계시니까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뭐 그 전부터 사셨다가 이때 못 파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매매법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환기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네요. 지금 확인을 하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환기 종목.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반 정도는 더 쉬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전주에도 들어와 있고 당장의 상패 리스크는 없을 거예요. 당장의 상패 리스크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이 종목으로 추매 없이는 뭔가 수익 전환이 어려워 보이는데 추매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일정 비중 더 쉬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손실이 너무 크신데 일단 일정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멘토님, 지금 종목 올려주신 분은 좀 매매 방법도 바꿔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심 종목 멘토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아까 종목 하나가 누리플렉스 공개가 됐고요. 나머지 한 종목도 또 가지고 나오실 예정인데 이 종목도 저희가 어떤 분들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나머지 한 종목이요? 사실 공교롭게도 한 종목이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종목을 선별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매매를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별 중소형주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한테는 이미 그런 종목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있으셔서 조금 이제 시드가 있으셔도 이 종목 탈출하시는 거에 더 신경을 쓰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매수 타점은 드릴 계획이에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멘토님 저희가 이게 장중에 그러면 그 매매 타점을 저희한테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 목표가나 손절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략을 다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드리진 않습니다. 매수 타점은 잡아드려요. 매수 타점은 잡아드리는데 목표가 까지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관심 종목을 받아보고 나서 뭐 내일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멘토님이 이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멘토님이 언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매매 타점까지 함께 챙겨주고 계시고요. 장중에 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에서 실전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멘토님의 기법이 이슈 전 선취매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법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멘토님과 장중에 함께 하시면은 관심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슈 전 선취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여쭤보시고 실전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관심 종목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 방송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OLED 관련주인데요. 멘토님이 직접 기법으로 선정하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보시면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 검색해 주시고요.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멘토님께 종목 받아보시고요.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 검색기 있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 설치 영상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주성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